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자동차주 좀 살펴볼게요. 자동차주. 자동차주인데, 이 미국 부통령의 FTA 발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미국, 이 저번에 사드 뭐 배치를 다음 정부로 미룰 수 있다라고 한 사람 있죠? 바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. 이 사람이, FTA 개선 발언을 했어요. 또, 그래가지고, 한번 미룰 수 있다라고 했다가, 미국 부통령이 다시 사드를 다시, 하겠다. 다시 이번 정부 황교안 이 권한대행과 만나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한 사람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, 국내 이렇게 FTA 개선 발언을 했어요. 그래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FTA, 한미 FTA의 1차적인 논의 대상이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것이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,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들의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아무튼 FTA 관련해서 자동차를 보실 수 있는데, 자동차주 살펴볼까요? 현대차, 뭐 기아차,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있죠?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뭐안 좋습니다. 좀 오늘 3% 떨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현대차 보시면은 굉장히 좀안 좋아요. 13만 6,500원 수준인데 이게 지금 저점이 2015년 7월이었어요. 2015년 7월인데 그때 12만 원 선이었어요. 근데 2015년 저점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현대차는 뭐 부채 비율 빼곤 다 좋은 종목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다시 반등해서 변곡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고,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차량 연비 규제와 완화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비관세 장벽들의 국내 시장 영향이 좀 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연비 규제가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산 차량 판매 증대의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좀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현대차 그렇다 치고, 근데 현대차는 부채 비율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이거보다는 현대모비스를 더 좋아합니다. 현대모비스를 좀 보겠습니다. 현대모비스 오늘 2.7% 떨어졌는데, 이 종목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하던 종목이에요. 그래서 왜 그러면은 내재 가치를 볼게요.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죠.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 PBR 0.73, PER 7.03, 7.02, 외국인 지분율 48%, 그리고 국민연금 9%. 와, 국민연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. 기아차, 현대 기아차잖아요. 그리고 현대 대철, 현대 글로비스, 뭐다 이렇게 있는데요. 부품 잘 만들고 있습니다. 잘 만들고 있고, 밑에 보시면은 이 매출액이 예전보다 올랐죠. 이렇게 올라가는 거,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고, 해마다 올라갑니다. 자본 총계도 해마다 올라가고요. 그리고 부채 비율이 42%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결정적으로 제가 또 유보율 중요하다고 그랬죠. 유보율 5,800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부채 비율도 작고 유보율도 높고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셔서 3년 이상의 장기 투자 가져가시면은 돈을 벌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3년. 좀 장기 투자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. 여러분들 장기 투자 하시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. 그게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.